네, 지금 여기 보면은 문이 경첩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문을 좀 보면은 일반적인 경첩이랑 많이 달라요. 보통 경첩은 여기 옆으로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경첩을 아래 그리고 위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첩과는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 벽에 이걸 붙이고 문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위아래로 경첩이 달려서 문이 열리고 닫히게. 그리고 문이 지금 한번 이렇게 닫으면 안 닫혀요. 한번 닫힐 때 세게 당겨봐도 다시 열리죠. 이게 한번 완충을 주는 문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그런 집에 애들 여기 문콱 닫히고 바람 불어서 닫히고 하면은 손 끼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거 등등 그런 사유로 한번 완충을 주는 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게 완충 장치고요. 아래 그리고 위로 이렇게. 그럼 여기 빈틈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렇게 커버를 씌워줍니다. 이렇게 커버를. 그럼 여기 이제 손이 끼지도 않겠죠? 틈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런 문이고요. 앞으로 문을 이제 만약에 건축하시는 분이나 건축주분들은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문을 지금 이제 달아주시는 분도 처음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요거를 처음 해보셨대요. 네, 설명서도 있으니까 설명서 보면서 하면 되는데